어제 엄마 아빠가 말 안 듣는다고 종아리 막 때렸어. 나는 우리 언니야가 머리털 다 쥐어 뜯었어. 야, 니네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아니, 우린 삐뚤어질 테다. 나 엄마가 말 안 듣는다고 맨날 때려서 복수하려고 이 닦을 때 치약 중간부터 짰었어. 완전 복수. 나는 우리 언니야가 언니야 화장품 썼다고 나 막 때려서 언니한테 복수하려고 우리 언니야 로션에다가 맨손에다 부었어. 그러면 스킨에다가는 락스. 완전 바피. 야, 이네 그게 복수야? 응? 나 진짜 나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어. 야, 나 지금 씹는 거 껌처럼 보이지? 어. 이거 혀야. 하나도 안 아파. 우와. 아, 무섭다. 야, 내가 진짜 복수가 뭔지 보여줄게. 나는 어제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왔다고 막 엉덩이 막 때려갖고 나 복수하려고 몸 확 돌렸어. 그래서 여기 맞았어. 여자 선생님이라 엄청 민망해. 완전 복수. 우리 삐뚤어질 테다. 나 아빠가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온다고 핸드폰 안 사줘서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아빠 잘 때 아빠 핸드폰 몰래 열고 네이트 온 접속해놓고 잤어. 아빠 일반인 요금제라 할인도 안 돼. 완전 요금. 나는 우리 언니야가 언니야 남자친구랑 뽀뽀한다고 화장실 가서 각을 갖고 오라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화장실에 있는 파란 변기물 퍼다 줬어. 그것도 볼일 보고 물 안 내린 거. 네, 그게 복수야?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야, 나는 어제 눈 커 보이려고 서클렌즈 사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무슨 남자가 서클렌즈냐고 또 막 때려갖고. 그래도 다 방법이 있지. 뭔데? 나 눈 커 보이려고 흰자에다가 매직으로 칠했어. 완전 유성 지워지잖아. 멋있다. 맨날 내 우유 몰래 훔쳐먹는 옆집 아저씨. 그리고 맨날 꿀밤 때리고. 그래서 복수하려고 설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저씨한테 세배할 때 티 안 나게 두 번 했어. 건강하세요. 머리 기르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언니야가 네 얼굴에 머리 길러봤자 박명수 얼굴에 머리만 길렀다고 막 놀려서 우리 언니야 잘 때 언니야 머리 다 잘라다가 내 머리에 붙였어. 언니야 완전 맞박이 완전 춘자. 야, 니네 그게 복수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나는 어제 동네 깡패 누나들이 막 돈 뺏고 막 옷 벗으라 그래갖고 나 반항하려고 옷 다 벗었어. 완전 민망해, 막 도망가. 그리고 막 이렇게 뛰었어. 덜렁덜렁. 완전 덜렁. 우리 삐뚤어질 테다. 엄마, 아빠, 나 자꾸 말 안 듣는다고 때리면 공부 열심히 해서 문제집값 많이 나오게 부담 줄 거예요. 아, 우리 언니야, 나 괴롭히는 오빠야 똑똑히 들어. 우리 오빠야 자꾸 나 괴롭히면 오빠야 잘 때 언니야 만들어버릴 거야. 이해 못해. 완전 젠더.
너 이제 나 괴롭히는 사람들 앞으로 아예 안 볼 거야. 안 보여. 안 볼 수가 있게 됐어. 안 보여. 안 보여. 우리는 건들면 삐뚤어진다. 나는 빈민밴드의 빈을 맡고 있는 형빈. 나는 빈민밴드의 민을 맡고 있는 영민. 난 빈민밴드에서 밴드를 맡고 있는 종은. 박수 쳐. 오케이. 형빈 represent New York style. I say to pop, to pop, I say to pop, I don't stop. I jam into the boogie and a boogie bop, a bebop. 뭐 이 정도? 야, 오케이. 영민. 요, 영민 represent 서태지 스타. 안녕하세요, 서태지인데요. 요, 안경 벗으면 한석규 스타. 야, 오케이. 나도 멋있게. 오케이. 멋있게. 야, 멋있게. 형훈 represent 몽골 스타일. 야, 나 멋있는 거 해줘. 빵의 남자 이준기. 오케이, 와, 이준기. 옆에 육갑이 유해진 스타. 또 그렇다고 또 바로 말을 놓친다. 안 할 걸 그랬어요. 야, say yeah. 아, 따라할 줄 몰랐어요. 야, 고맙습니다. 오케이, 야, come on. Yo, are you ready? 이거 뭐 뭘 따라하는데? 오케이,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따라해. 한국 사람들 따라하는 게 따라 있어. 잘 봐, 오케이. 당구. 오케이, come on. 오케이, 박수 쳐. 우리는 빈민밴. 지금부터 우리 애기 잘 들어봐. 모두 자리에서 앉아 있어. One, two, three. 우리 부장님은 나를 미워했었지. 내가 보고서를 제출해도 씹었지. 보고서. 오케이, 우리 이런 개그야. 오케이, 이해해. 이해 안 돼? 보고서를 씹었다고. 오케이, 자, 다음 얘기 가마. 사실 난 동생 백으로 회사 들어갔지. 사람들은 동생 백이라며 나를 놀렸어. Outback. Outback. Outback 몰라? 아우, 동생 Outback. 오케이, 사람들 이해했다. 야, 계속 밀어붙여. 오케이.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 섹시했지. 그녀 뒤에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너의 뒤에서. 너의 뒤에서. 뭐지? 오케이. 나는 그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지. 그동안 미뤄뒀던 수술하기로 했어. 무슨 수술? 야, 근데 그때 마침 그녀가 나를 원했어. 자꾸 내 바지를 까라 했어. 자기야,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바지 좀 까. 바지 좀. 어? 못 가. 오케이, 여기서 까면 우리 방송 못 나가. 주면요.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빨리 빨리. 저리 돌아서 돌아서. 애비야 돌아서 앉아라. 너 임마! 너 임마 어른 앞에서 임마 고개를 돌리고 마시냐 임마! 죄송합니다 어머니. 야지. 아니야.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할아버지 말씀.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라고 이러면 보르장 머리 없이. 아버지 이거 한 잔 드시냐?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이놈아. 아버지 할아버지. 네. 술 한 잔 했습니다 저. 왜 마셨어? 오늘 내가 소개팅에 나갔는데요. 어. 여자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응. 나처럼 이렇게 키도 크지. 야. 그리고 다리도 나처럼 잘 빠졌지. 야. 근데 왜 술을 마셨어? 근데 머리도 나처럼 민대가 가리더라고요. 아버님. 네. 저도 술 한잔 했습니다. 너 왜 술 마셨어? 마누라 저 세상 보낸 지도 이제 20년이 넘었고. 참 외로웠지 네가. 재혼도 해야겠고 그래가지고 요즘 여자를 만나는데요. 어? 그 여자가 참 착하고. 아. 돈도 많고. 야이쿠야. 정말 정말 앳된 여자거든요. 야, 돈 많은 여자가 어리기까지? 아니, 앳된 여자. 앳됐다. 관객들 반응이 안 돼. 아버지. 네.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야, 너만 내 엄마 얘기하지 말랬지, 내가. 너 임마, 얘가 임마. 왜 이장이 되냐 이거? 너 임마, 너 임마, 어 폰 좋아. 너 임마. 네. 애기 엄마 보고 싶다는데 왜 화를 내 이놈아? 할아버지. 어.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애미는 마음씨도 곱고 착했단다. 어. 너를 낳고 네가 몹시 아팠었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네 애미가 그때 다리를 낳친 거야. 이 헤레비도 노안이고 그래서 엄마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 겨울에 저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간 거야. 모시러 갔는데요. 아직까지 모시고 있다. 재혼했죠.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 아버지 친아들 아니죠? 이 자식이 친아들, 친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아니죠? 어디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어? 아버지. 이 자식이. 리허설 때 때리는 거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웃어. 오늘 좀 물이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세게 때렸다, 아버지. 얘기해봐, 대사.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머리 있는데 나는 머리 없고 도대체 내가 닮은 게 뭐예요? 나 친아들 아니죠, 아버지? 아버지?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아저씨. 너 지금 애한테 뭐 하는 소리야, 임마? 죄송합니다. 너, 임마, 친아들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임마? 네 애비 이름 김대희. 김대희. 나 김준호. 김준호. 너 윤성호. 윤성호. 너 왜 윤씨냐, 너? 나 왜 윤씨냐? 음악 좀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 해줘요. 쪽팔리단 말이에요. 아버지. 왜? 솔직히 말하세요. 아버지 막 이렇게 다 때리고. 그리고 아버지 나 어렸을 때부터 용돈 한번 줘봤어요? 내 친구들 다 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는데 용돈 한번 줘봤냐고요. 이거 애비지가 너무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봉투 내가 준비해. 주지 마세요. 왜 버릇 나빠져요? 주지 아이, 마세요. 이제 주고 주셔야지. 주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봉투를 받아 갖고 왔어 임마. 주지 마시라니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왕의 쇼의 진행을 맡은 이왕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들 하죠. 하지만 전 파랑치마. 센스 있죠?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진정한 여성으로 거듭난 분이라고 하죠. 진정한 트랜스젠더 박성자 씨 모시겠습니다. 성자 씨 어디 있어요? 보니까 네. 정말 너무 이쁘다. 팬이었어요. 아니 성자 씨가 더 예뻐요. 고맙습니다. 예뻐야 돼. 뭐든지 예쁜 게 좋아. 앉으시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언니. 네. 예. 네. 정말 먼저 언제부터 본인이 남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사실 중학교 때 그 네. 체육 시간에 막 옷 갈아입잖아요. 네. 옷 갈아입고 그런데 애들이 막 내 앞에서 막 훌렁훌렁 막 벗는 거예요. 우와,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순정이었네. 벗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얼마나 떨린지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야. 생각해보면 지금 막 영식이도 지나가는 것 같고 정말 내 그때부터 내가 좀 여자가 아닌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런 좀 느꼈어, 언니. 아, 그렇구나. 너무 내가 지금 생각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언니. 정말. 볼거리가 많으셨겠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박성자 씨 나이가? 언니, 숙녀 나이 그렇게 함부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언니. 언니 나이 물어보면 기분 좋겠어요? 정말. 아니, 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나오고 싶다. 야, 이 귀집애야. 진짜. 야, 네가 왜 내 나이를 물어? 언니, 원래 목소리 그랬어? 진짜. 야, 네가 진행자야? 아우, 됐어. 죽을려고. 야, 싸우지 마, 진짜. 야, 안 됐다. 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네가 왜 내 나이를 물어? 지수가! 분차! 아, 진짜. 지수가! 빨리 와! 나 정말 언니 어이없다. 뭐야, 나도 얼굴에. 언니, 나도 좀 해줘. 나도 좀 해줘. 야, 얼굴에 개기름 쫄쫄 흘러. 어따 얼굴을 들이밀어. 네꺼 써. 귀집애. 언니, 근데 눈이 왜 시뻘게? 눈으로 쥐 잡아먹었어? 왜 그래? 협찬이야. 쓰레기인데 어떻게 이 색깔밖에 안 주잖아. 찡그릴 때 눈 밑에 그 주름 생기는 거 봐. 아이크림 좀 발라. 아이크림 비싸다고 협찬 안 해줘. 어떡하라고. 연락 취소해. 걔네 장난 아니야. 아니 있는 것도 좋아하다니까. 야, 아무튼 너 나 믿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유황의 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정말 떨리는데요. 그대로다. 박성자 씨는 수술 전에도 외모는 여장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럼 여장으로 사시면서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요? 네, 정말 그 생각만,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내 눈물이 또 나와요. 네. 내가 수술하기 전에 나이트엔 제가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짓궂은 남자들이 아이스케이크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아이스케이크 내가 수술 전이니까 네. 알잖아요. 보더니 막 기절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눈물이 나요. 울지 말아요. 목소리 왜 그래요? 그럼 그때는 아래쪽에도 볼륨이 어느 정도 있으셨나? 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언니. 그래요? 울지 말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근황하겠습니다. 야, 이 기집애 진짜 좋겠다. 아이스케이크도 나가고 내 나이 돼봐 치마도 안 건드려. 짜증나. 그때 정말 열받았잖아. 내가 허리 상악적으로는 여자인데 허리 하악적으로 남자였잖아. 재밌다 얘. 보더니 기절을 하고 그러는 거 내가 그래서 창피해서 내가 도망갔잖아. 저쪽에서 그러더라고.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웬일이야. 내가 왜 논이야? 그러게 연인데. 정말 짜증 제대로 났어. 야, 뭐 가만 놔뒀어. 확 밟아버리지. 바지를 확 벗겨버리든가. 근데 언니 이왕희 씨 준비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왕의 쇼. 이왕이면 이왕이와 함께. 그래요. 오늘은 트랜스젠더 박성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성자 씨는 여장을 하시니까 메이크업도 꼭 하셔야 할 텐데. 제가 메이크업을 제가 스스로 하거든요. 네. 메이크업 공부도 했고요. 예. 주로 메이크업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일단 모공 메우는데 2시간 반 걸려요. 모공 일단 메우고요. 그다음에 눈화장. 언니 오늘 눈화장 너무 이상한데? 입술 펄도 이상해. 갈치 잡아먹은 것 같은데 너무 산티난다. 이거 굽는 배우야?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산티 너무 난다 언니. 야 이 귀집애야, 갈치가 뭐야. 나 생선 안 먹어. 너무 이상해. 야 방송 중에 지금 이거 다 야 가만. 야 진수가 눈썹도 갖고 와. 짜증나 죽겠네. 야 뭐야 너 진짜. 아 언니 너무. 야 이거 협찬받은 펄이야. 진수가 이게 좀 입에 펄 확 발라버려. 너 입 봉쇄해버린다 진짜. 야 언니 진짜 이거 사람들이 이런 거 인터넷에 내가 올려야겠다. 조용해. 누구 들어. 너무... 매니저야 입 단속해. 입 봉쇄해버려. 뭐 이런 게 다 있어. 밖에 나가. 그렇습니다. 이왕의 쇼 열기가 점점 후끈 달아오릅니다. 달아올라요. 이 센스, 재치. 그래요. 박성자 씨 경력을 보니까 공고를 나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공고 나왔었고요. 예. 선반 좀 깎았어요. 네. 옛날 손에 좀 기름때 좀 묻고 그랬죠. 많이 힘드셨구나. 네. 그런데요, 그때 정말 박성자 씨랑 친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 제가 삼총사 했는데, 친구들 오늘 나왔어요? 맞습니다. 제가 다 떨리는데요. 정말이에요? 그 친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 자, 그럼 박성자 씨 일어나 보세요. 정말 친구들 오늘 볼 수 있는.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일만아, 진태야, 일만아. 박수. 제 단짝 친구예요. 일만아, 반갑다. 방금 반쪽이 됐다, 얘. 원래 일만이랑 제일 친했거든요. 애들 같이 수술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셨어요. 야, 반갑다, 정말. 세상에. 반갑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아무도 울질 않습니다. 그래요. 모처럼 만났으니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왕의 쇼, 이왕이면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고요? 그래도 다음에 뵈어요. 정말. 언니 정말.